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이 조금 쉬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당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 어린 33살짜리죠. 자,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국민의힘 당에 국가를 이끌어갈 당 지도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뽑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런 당에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 계신 원로 어르신들도 오셨지만 그래도 믿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는 그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를 저들이 민주당과 합작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자기 당의 주군을 탄핵시킨 저들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 문재인 일당들은 그렇게 당을 말아먹고 윤미향이 같은 조국이 같은 저런 형편없는 자도 민주당은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정치는 했지만 융통성은 조금 부족했죠.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당의 주권을 내치고 나가 있던 이놈들이 들어와서 당을 장악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 어린 33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당대표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통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여러분 분통 터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 혁명당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의 시스템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팬덤 대회가 된 지금의 국민의당 우파의 강력한 보수의 아이콘 국민혁명당이 그래서 탄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이가 33살인데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과거에 여러분 북한을 장악했을 때 36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6살짜리에 속아 넘어간 북한의 국민들 여러분 지금 그때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는 북한을 말아먹고 그리고 북한 국민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준석이 국민당에 나온 저 어린 꼬마는 민주당의 이종대 역할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잠시 편하기 위해서 있다가는 이 나라 자체 자유와 인권과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래서 국민의당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여러분 저들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반드시 창당해서 마음 둘 곳 없는 국민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찢기고 핥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자존감 이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저 무능한 국민의당 여러분 이제 두 분 다시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돈을 막 뿌립니다. 돈을 뿌리고 선거에 지금 내년 3월 선거에 돈을 퍼주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문재인 일당을 그냥 남겨둔다면 국민의힘 당은 있으나 마나한 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동호 사무총장이 계속 외치는 국민의 국민혁명당의 이 강령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 삶을 짓밟히고 있는 지금의 저 문재인 일당들, 코로나로 정치 방역으로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지만 국민의힘당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총사령관 정광훈 대표가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2019년부터 정광훈 목사님이 저 문재인 하야하라는 일곱 가지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와대에서 광화문에서 24시간 철야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힘당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의 울분을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국민혁명이 창당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해결을 국민혁명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울산에 왔지만 오늘 울산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이 이 당원 10명, 20명, 100명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당 정신 차려라. 국민의혁명당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옥순 대표께